네, 승아가 어서 와. 네, 수색대님 안녕하세요. 네, 코끼리님도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 어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죄송하다고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유튜브 그 두께씨 사건이 조금 컸지요. 아, 오늘 피부가 맑아요? 아, 오늘 또 캠 죽여주나 보네. 오늘 또 캠빨이. 타발형 어서 와요. 고마워요. 아유, 쿠로나이님 어서 와요. 어제, 아이고, 나그네페님도 어서 와요. 어제 일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일단 죄송해요. 그러니까 좀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아, 어제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헤이리님 어서 와요. 쓰리쿠션 전무님도 어서 와요. 아, 온천 엄마가 아니고 은천 엄마. 은천 엄마 오빠는 나중에 또 시간 내시면 놀러 오신대요. 아, 아이고 깜짝이야. 온천 엄마. 아, 그렇게 하면 바뀌는 거야? 네. 실시간 엄마 할 때는. 오케이. 잠깐만. 됐지. 트위치 확인. 채팅 확인. 아, 채팅 확인. 갖고 나가고. 안녕하십니까, 르보나라. 반갑습니다, 르비슈. 자. 자, 조만간 시작하겠습니다. 1분 뒤에.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밑에 은찬 엄마는 뭐야? 여기다가 순서 뽑아야지. 순서 빨리 뽑아야지. 저렇게 정신이 없어요. 순서도 안 뽑고. 네, 노비런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틀 방송. 야, 오늘은 후드티를 입었으니까 모자를 또 써줘야지, 사이즈 있게. 초구는 당점을 어디로 주고 치십니까? 1시나 11시를 주고 치시면 되죠. 예,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아, 뭐 엄청나기는 또, 아, 나 또 그 정도 가지고. 마지막 시선은 거의 90% 이상이 95% 이상. 1적구에다 두고 쳐야 돼, 1적구. 자, 밑에 순서 적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초구가 올릴까? 더 올릴까? 27점. 예,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아, 나 또 뭐 큰아버지라 그래. 순서? 네, 순서 정하는 순서.
독불 장군님. 예, 안녕하세요. 장군 23. 3구가 두 개씩. 두 개씩 30점. 4구가 이은빈. 이은빈? 27. 5구가 광풍. 25. 6구가 손기술쌤. 25. 7구가 비상구. 28. 89. 어? 아, 손키 선생님이 앞이구나. 1, 2, 3, 4, 5, 6, 7, 2. 어? 5구가 강풍, 6구가 모험당구. 6구가 비장구, 8구가 됐다요. 됐다. 예,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당구대회 나가죠.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어저께 공동 1등? 코미어? 공동 1등 했다고? 어저께? 그러네. 128할로 공동 1등. 공동 1등 나오기는 처음이네. 코미어 너 세다. 맨날 1등하고. 응? 대대 6대예요. 자, 지금 치시는 분은 이은빈님. 이은빈님인데 성함이 이상열씨인 거 보니까 이상염씨? 열씨? 따님 이름이 따님 이름이 은빈인 것 같아요. 요거 어저께 쪼갱이 하나 사줬어. 지금 치시는 분 25점 치신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연습구 치는 거 제가 딱 3큐 봤거든요. 일단은 25점 이상의 큐즈를 갖고 계세요. 봐봐 봐봐. 25점 이상의 퀴즈를 갖고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어? 25점이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죠. 자, 여기서 단점이 한번 나오시네. 무슨 단점이냐? 세게 칠 때 약점을 보이시네. 세게 칠 때 다 진짜 장단점이 있어. 저던 점수 때 공을 잘 굴려 부드럽게 잘 쳐 그러면은 세게 치는 공에서 약점을 보이시고 세게 치는 거에서 강점을 보이시는 분들은 좀 약하게 치는 데서 단점을 보이시고 자, 광풍 형 당구를 정말 좋아하는 형이죠. 안쪽으로 확고 쳐야지. 헬로. 아, 좋다. 얍. 뚱아 형님 어서 오세요. 월요일 날 1등 쪼갱이 하고 화요일 날 1등 코미어가 하고 하점자들의 반란이네. 어차피 쪼갱이 제일 높은 고점자였지만 월요일에선. 자, 우라 모험형님이죠. 짬내. 아, 중대 전멸이에요?
예, 치시는 분들은 서로 모르는 분들이죠. 서로 몰라. 서로 몰라. 자, 우라치는데 키스 빠져있죠, 이거는? 야! 야, 여기서 키스가 날 수도 있는데. 저번에 지금 치신 분은 비상구님이에요, 비상구님. 닉네임을 바꾸셨습니다. 저번에 태약 한번 당하셨죠. 첫 출연에 태약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비상구로 탈출해야 된다고 닉네임을 비상구로 바꾸셨어요. 송키스 선생님이죠. 지금 어저께 참여하고 오늘도 참여하고 어저께 어떻게 되셨지? 어저께 일고발 이기셨네. 일고발 이기는 거에 의미를 두면 되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100알씩 다 출발할 때 100알씩 갖고 시작을 합니다. 100알 다 100알씩 라고 더 증자가 안 돼. 100알에서 끝났을 때 퇴학당하면 큐를 놔야 되고, 끝났을 때 4시간 지고 끝났을 때 이기시면 이기신 칩스만큼 상금이 나가는 거죠. 지금 어저께 그저께 상금이 안 나갔어. 아주 마음에 들어. 야, 나이스다. 이거 지렸다. 더 올릴까? 지금 25점으로 3회 했었는데 하루 치고 바로 27점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닉네임이 더, 그때는 올릴까였는데 지금은 이제 더 올릴까. 예, 안녕하세요. 투건하기죠. 여기서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 가야 되는데 맞아도 이게 있겠냐고. 이겠냐고 있네. 아, 지렸다. 야, 나이스. 야, 포지션까지 좋고요. 이중일. 야, 오늘 스타트 좋다. 이런 거 맞으면서 공 이렇게 섰다는 거는 오늘 굉장히 1등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졌어. 이런 처음부터 이제 만만하게 가면은 가뜩이나 실력도 있는데 저런 거까지 풀어내면서 이렇게 PPP. 자, 3중일. 소키슬님 그 멘트 어떤 거요? 어떤 게 웃겼다는 거야? 아, 뚱아 형 팁 없으시다고요? TV 이벤트 한번 가요? 땡큐 니저님. 니저야. 땡큐 쌉싸비우스. 밤꿀 품절 시옷돈. 어? 밤꿀 품절? 밤꿀 품절이라는 게 뭐야? 밤꿀은 품절됐다고 지금? 니저야? 밤꿀 다 팔았다고? 아, 좀 이거 보고 좀 광고 효과 좀 누렸어? 이거 궁금하다, 야. 광고 효과는 좀 있나? 효과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아, 두께 형한테 톡한다고? 축하해. 여러분, 여기 꿀이 이제 밤꿀은 다 나갔답니다. 밤꿀은. 아, 다행이다. 야. 자, 두께 형, 뚱아 형 이벤트 간다고 그랬는데? 뭐야, 이 제끼라웃은 뭐야, 시작하자마자. 야, 맞아, 좋다. 예, 자켓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학구를 칠 건데 지금은 세테이블일 때는 이거를 포쿠션으로 치는 게 사실 더 좋아요. 내 공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공 상태니까. 그렇지, 이렇게 차라리 두툼하게 이렇게 쳐도 이게 기네. 지금 테이블이 처음에 조금 부드러워 확실히. 어우, 춥네. 아, 여러분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예, 봉빌님 어서오세요. 자, 이거 우라를 노력해서 이걸 치셔야 되는데, 이걸 치셔야 돼요. 노력해서 노력해보세요. 이거 큐홀이 나올 텐데 50이 안 되네. 익스텐션도 있을 텐데. 자, 빵꾸를 칩니다. 원, 투 맞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두툼한 두께, 생각보다 두툼한 두께예요. 아유, 여기서 너무 두껍게 맞았다.
망원 물바다님 어서 오세요. 물바다.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픈 물바다. 예, 밥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먹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공을 학구를 칠 텐데 학구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죠. 쳐서 깊숙이 장 코너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 있는 공인데 여기서 얇게 치면서 일적구를 여기 이렇게 붙여놓은 사이에 내 공이 가야 돼. 이렇게 붙여놓은 사이에 가야 됩니다. 질이었다. 나이스. 얍. 오, 안 맞았어. 그래서 코너 깊숙이 안 들어갔잖아. 이렇게 충분히 짧을 수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세트앱이라도 조금 걸쳐질 수도 있었는데 원쿠션까지 내 공을 좀 빳빳하게 보낼 수 있는 저런 능력치를 키워야 됩니다. 자, 빵츄레이션. 당구는 모험이다. 자, 빨간 공 쪼종 쪼종.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얍. 야, 안 되네. 예, 태양의 집 감독님께서 그 올리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4 쿠션으로 칠 수도 있고 3 쿠션으로 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두께 얇게 치기가 쉬우니까 4 쿠션으로 치는 게 좋죠. 여기 50 정도 라인에 맞아줘야 돼. 이 정도 이러면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조금 지금 조금 짧게 나갔어요. 스피드를 저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원 쿠션에서 쳐서 회전력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거 잭킷아웃 칠 수도 있고, 이 잭킷아웃은 이런 두툼하게 치면서 우라를 잭킷아웃은 잘 선으로 안 하세요. 우리 손키즈 선생님께서. 자, 더블 원쿠션 코너 깊숙이 좋다. 야, 여기서 야, 이거 봐. 지금 빠딱 쓰잖아. 테이블이 좀 미끄러워요. 테이블 상태가 뭐 이렇게 충분히 빠질 수는 있는 건데, 저렇게 빠딱 쓴다는 거는 쪼단이 되게 잘 먹는다는 얘기죠 지금. 테이블이 그저께 너무 딱딱하길래 며칠 전에 계속 그 바닥에다가 이제 청소할 때 물수건을 꽉 짠 걸로 조금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달라고 했거든요. 조금 부드러워졌는데 이런 게 좀 어려워졌네. 선생님과 제자와의 죽방을. 자, 지금 플라스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코너 치면 되겠다. 코너 치는데 코너에다 대고 너무 세게 치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회전을 다 주고 부드럽게 가까운 거리 있으니까 조금만 세게 나와도 휙 돌아 나와요. 아이고, 뭐야, 뒤로 잘하면 되겠다 이거. 얍.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예, 안녕하세요. 아니요, 안 돌아왔어요. 자켓님 한 개 쳤는데 안 돌아왔어. 자, 안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예, 올드님이 닉네임을 비상구로 바꿨어요. 저번에 태약당해가지고 비상구로 탈출해야 된다고 닉네임을 바꿨어요. 비상구로. 예, 그 닥스김 형님 알죠? 아, 손목 비트는 방법을 고치고 싶다고. 손목 비트는 방법. 이 그립을 잡았을 때 딱 잡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목을 많이 써서 그래요. 여기서 탁 이렇게 빨리 잡으면은 오히려 손목이 많이 비틀어져요. 탁 이렇게 꺾이면서. 그러니까 손목은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어요. 손목에 힘을 어느 정도 써야 유연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배팅력도 순간 스피드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손목은 써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거를 고정을 시키면 돼. 이렇게 막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고정을 이렇게 시켰다. 이 상태 이렇게 있는데 고정을 약간 이렇게 시켜요. 그럼 이 손목이 아무래도 덜 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손목이 헐랭이로 이렇게 빠져있으면 어떻게 된다? 손목이 현란한 손목이 되지. 현란한 손목.
털. 자, 우리 이빨 닦을 때 손목으로 닦잖아, 이렇게. 근데 이걸 고정을 시킨 다음에 한다고 해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칫솔이에요. 치약이야. 빗인데, 빗을 한번. 잡은 상태 손목으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고정을 이렇게 딱 시키고 했어. 손목을 쓰려고 해도 잘 안 써지잖아. 손목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자,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껍다. 고점자 죽방이요. 고점자 죽방이 원래 금요일, 토요일 날 살발했었는데 요즘에 좀 안 부르고 있어요. 시합들이 많고 그래서. 요번에도 토요일이 또 양구에서 개인전이 있잖아요. 다 그걸로 가잖아. 그래서 뭐 고점자 죽방 원래 금요일 날 하죠. 금요일 날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전자 죽방 모아서. 근데 선수들 저번 때처럼 그런 거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거잖아. 계획이 없던 게. 얍! 야, 될 뻔. 야, 투가락 주셨다. 다음 누구야? 비상군님. 투가락 주셨잖아요. 투가락 두 개짜리. 주자. 버렸다. 코너로만 안 들어가면 되죠. 이것도 좋지. 이것도 좋은데 죽방이니까 투가랑 너무 좋잖아. 1점. 자, 이거 갖고 쳐도 되고 이거 갖고 쳐도 되고. 테이블이 부드러울 땐 이거 갖고 치는 경우도 있죠. 이건 칠 수 있는데 이 적구가 허공에 많이 떠 있으니까 얇게 치면 저런 건 오히려 어려워져요. 좋습니다. 이게 좀 아쉽다, 그죠? 이게 여기에 맞죠? 아, 여기에 딱 써놓으면 칠 공이 없어져. 어떤 공이 와도 칠 공이 없어져. 이래서 두툼하게 치는 거거든요. 아니면 되게 얇게 치든가. 너무 스피드, 큐 스피드가 너무 없네. 코털이 있는 건가? 지금 치시는 분? 코수염이 저렇게 많이 있으신 건가? TV 이벤트 다음에 가죠, 뚱아 형님. 다음 키부터 뚱아 형 TV 이벤트 가겠습니다. 자, 3단. 하나, 둘, 셋. 잘 써, 얇게 잘 써라죠. 3단 안 내려가기로 유명한 테이블이잖아, 지금 우리 저희 테이블. 그릇, 아우, 너무 잘 써주셨다. 쿠션이 조금 높게 나와서 3단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라인 몇이다? 최소 40은 떨어져야 돼요. 40. 근데 내 공의 이거는 키스를 이렇게 빼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보내고. 내려보내야 돼요, 무조건. 오, 지금 저렇게 키스를 빼면 조금 위험하지. 내 공도 지금 30 맞았잖아. 이건 되게 자신 없게 나간 샷이야. 저거는 여기서 이렇게 키스를 빼는 두께로 설정을 하고, 그러면 공에 반 두께보다 조금 얇은 두께. 그 정도 두께를 설정을 하고, 원쿠션까지 큐를 팔로우를 촥 들어가줘야지. 큐 스피드를 약간 좀 낸 상태에서. 자, 시카키리우스. 키스 안으로 빠지겠죠? 빠지고, 여기서 그냥 여기 30짜리고 출발이 몇이다? 70 출발이라고 잡아도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되겠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만 안 날아가면 되겠죠? 뭐야? 이건 아니지. 쪼단으로 됐다 이거는. 아니,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두께가 너무 얇았잖아. QTL님 별풍선 100개 통큰 생각 감사합니다. 야, 통큰 생각들이 많아졌어.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당구 많이 배우시고요. 질당하시고요. 질방하세요. 자, 엄마 당점을 좀 내려야 되겠죠, 이거는. 좀 두껍다. 여기서 키스가 날 수도 있는데, 어우, 빠졌다. 이중일. 자, 두께형 다음에 팁 이벤트 들어갑니다. 팁 이벤트.
자, 여기 들어가는 각도 어디 각도다? 25각도다. 일자코 키스를 이렇게 두툼하게 확실히 빼고 가든가 해. 옆으로 가면 항상 키스가 걸려 있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내공이 자꾸 먼저 나오려고 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장군 덕부 장군님께서 저거를 주캐스가 이런 공 요즘에 잘 치잖아요. 저런 공 연습을 많이 해야 공이 금방금방 듭니다. 자, 지금 이벤트 들어갑니다. 도전입니다. 팁 이벤트. 뚱아형님이 도전하셨고요. 이벤트 참여하셨고 주캐스가 팁 1점당 100, 풍선 100개씩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지면은 팁을 저희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좋다. 얍. 야! 아유, 진짜. 미쳤구만. 축하드립니다. 뚱아 형님. 축하드립니다. 야, 우리 두께 씨가. 신광훈님 구독 감사합니다. 두께 씨가, 그거네. 우리 뚱아 형님 하나 드릴라고. 뚱아 형님 조이클럽 간다고요? 강남역에? 야. 아, Q 때문에 Q? 아, Q 거래하러. 공을 참 곱게 잘 치시네. 이거는 오마오시를 치는데 일자코 키스가 당 쿠션을 맞아. 그렇죠. 저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봐봐. 좀 약간 좀 세게 쳐야 되는 공들에서 약간 약점을 많이 보이시고 계세요. 부드럽게 치는 데서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계시고. 이게 일단 안 굴러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거는. 땡큐 뚱아님. 너무 잘못된 거지. 야, 씨발 공개 감사합니다. 뚱아 형님. 야. 왕쪼갱풍. 왕쪼갱풍 감사합니다, 형님. 영 하나 더 붙였다. 써라! 두께야. 영 하나 더 붙였으니까. 야, 지렸다. 야, 나이스. 지금 이거 기대까지 친 거지? 기대까지. 식각기 아니죠? 식각기가 저런 모양이 안 나오잖아, 지금. 지렸네. 자, 두툼하게 코너로 이쪽으로 키스 먼저 보내고 나서 내공은 슬로우로 쳐서 당점 너무 낮으면 안 돼. 낮으면은 두께를 얇게밖에 못 써요. 여기서 회전력 많이 살려야 돼. 그렇지. 좋아요. 좋습니다. 저렇게 보내고 나서 내공이 한 박자 쳤다가 이렇게 회전이 많이 먹고 오는 스타일로 치셔야 돼요. 근데 테이블이 많이 좀 하드한 테이블이 됐다. 중간에 딱딱해졌다. 그러면은 당점을 더 올리셔야 됩니다. 투쿠션에서 옆으로 꺾이는 게 많이 꺾이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자, 우라 칠 텐데 여러 사이로 안 빠지면 되겠죠? 야오, 잘 치네. 좀 이따가 가셨다가 오세요. 팁 드릴게요. 동아 형님. 자, 짧게 치면 되겠죠. 여기 떨어지면 되고, 여기 떨어지는데 여기 떨어지면 되고. 자, 여기서 원쿠션. 뭐야, 아, 길게. 길게 가능하지. 테이블 부드러우니까. 얍, 아이고. 더 확실하게 내공을 좀 더 느리게 보내지. 저렇게 빠른 속도로는 내공에 약간 변화구성을 많이 줘서 쳐야 돼. 자, 추천 한 방씩만 봐가지고 봐주세요. 아프리카 유튜브는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당구는 모험이다. 우리 동네 어렸을 때 선배님이십니다. 일진도 무서워했던 우리 선배님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당구 거의 제일 잘 치던 형이었는데. 제 초등학교 때 동네 형들 당구장 따라간 게 여기 형들, 와, 지렸다. 여기 형, 이 형들 일진 형들 치는 거 따라갔다가 큐 처음으로 잡아봤지. 자, 하쿠레지 치면 돼요. 빵 치면 길게 좋은데? 선배님, 하쿠레지 빵 치세요. 선배님, 빵 치면은 키스 이렇게 열로 빠지는 사이에 내공이 길게 가는 거예요. 길게. 그렇게 치시겠지. 얇게 쳤다. 꼬부라뜨려서. 이것도 괜찮지. 근데 이거는 되게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이 공은. 길게 빵 치면은 지금 거의 이거는 웬만해서는 맞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공이었어요.
네, 목장감님 어서 오세요. 아, 고리나큐 카드는 되는데 저희 쪽에서 어차피 입금을 하시든 카드를 하시든 저희 쪽으로 결제하시는 게 아니라 고리나 쪽하고 거래 입금을 하시는 건데 수수료가 붙잖아요. 저게 그 카드 수수료까지 해서 카드 값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75라네. 회전 다 주고 쳐야 돼요, 이거. 회전 다 줘야 됩니다. 회전 다. 조금이라도 빠지면 짧아요. 얇어. 됐다, 그래도. 저공을, 저렇게, 저공을 얇게 쳤잖아요. 저렇게 치는 게 아니라 두껍게 치면서 회전력을 잘 살려서 임팩트를 하나, 둘, 여기서, 착, 여기서 멈춰주면 돼요. 더 이상, 이렇게 더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 둘, 쇼팔로우로 약간 스피드를 붙여서, 셋, 여기까지만 딱 해놓으면은 원쿠션에서 회전력이 많이 먹습니다. 당점은, 요렇게, 9시에서 10시 사이, 이런 당점. 옆단은 혹시라도 끌릴 수가 있으니까. 자, 자꾸 이거 치셔야 되는데. 이거 좀 불안정한 모습인데. 좀 빠질 것 같은데. 지금 빠졌어요. 이거를 치셨어야 되는데, 지금 초이스 또 미스가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손기수 선생님 공을 못 받고 계시네. 이러면 또 손기수 선생님 자리에 앉아서, 아, 공 너무 안 온다. 너무 못 받는다. 나 견제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혼자서. 잡들아, 어서 와. 자, 되돌아오기. 쪼단쪼. 여기 쳐서, 원쿠션, 투쿠션, 투쿠션, 다시 되돌아오기. 아, 나의 몸은? 내 퀴즈보다 빠르다. 공이 맞기도 전에 몸이 이렇게 일어서 있어요. 아, 요거 이기신 칩수만큼 2,000원짜리로 계산해서 상금을 드리고 있어요. 자, 기대까지 괜찮아. 이거 계산 살짝 밀리고, 아, 이거 너무 많이 밀려. 여기서 많이 밀렸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두께가 두껍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저 두께로도, 지금처럼 밀린 두께로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팁을 조금 더 회전력을 빼야 돼. 일단은 어려운 공이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손기수 선생님은, 폼이 약간 좀 특이하시죠? 저렇게 50년 동안 치셔봤으니까 바꿀 수가 없지. 자, 여기서 하쿠를 칠 겁니다. 내공이 이렇게 얘보다 이렇게 좀공한개 이상 내려와 있죠. 이적구 여기 있고 당점을 올리면은 짧을 수도 있고 내리면 길 수도 있고 저거를 조절하는 게이 높낮이를 자기 타격 양에 따라서 짧잖아요. 자기 타격 양에 따라서 높낮이를 찾아주는 거예요. 타격 양은 다 누구나 틀리기 때문에 저런 공을 세워놓고 연습을 하실 때 장점을 위해주고 좀더 세게 칠 수도 있고, 당점을 좀 낮추고 살살 칠 수도 있고, 중간을 주고 적절하게 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약간 당점을 9시에서 조금 더 올라간 그런 당점으로 좀 자신있게 두께를 쓰면서 치시는 게더 좋다고 권장해드립니다. 좀 당구는 항상 좀 애리게 치면 안 됩니다. 알맞게 딱딱 치려고 하면은 당구는 어려워요. 자,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됩니다. 생각보다 깊숙이. 여기 안 맞으면은 뒤로도 와갖고, 이렇게 길게 오니까. 깊숙이. 그렇죠. 좋습니다. 요런 구질은 참 좋습니다. 지금 치시는 이은비님은. 자, 여기서 학구를 치는데, 일단, 둘다 갖고 있어야죠. 자신감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당구는 자신감이 없으면은, 무조건 당구는 자신감 없으면은 안 맞아요. 맞아도 진짜 딜딜하게 맞아요. 딜딜하게. 바디프렌드님 감사합니다. 938번째. 샤샤샤. 하점자분이랑 칠때 에버가 안 나온다고요? 집중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죠. 집중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하점자 뒷공이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 자, 여기서 이거 치면 되는데, 원 쿠션 여기 쳐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각도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각도잖아요. 각도가 많이 꺾여 있잖아요. 45도 각도 이상으로 더 꺾여 있는데, 코너로 거의 넘어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치시면 돼요. 조금 넘어갔네. 그리고 저런 당점을 찾는 겁니다. 혹시 넘어갈 데가 있다, 지금 각도에서 넘어갈 데가 있다고 느껴진다, 지금처럼.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된다? 회전을 방금 전에 여기 줬으면은 회전을 좀 더 빼고 칠 수도 있는 거죠. 두께는 이 멀리 있는 거리를 두께를 얇은 두께로 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두께로 치시고 너무 두껍게는 말고 회전력을 조금 빼주신 상태로 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치면 짧지, 내공이 따라 이렇게 나오면. 민낙동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예, 글씨 색깔 바뀌었잖아요, 초록색으로. 자, 시카키리우스. 이건 어렵다. 이거 오마오시 칠 수도 있지만, 자, 키스를 잘 빼야 되겠죠? 원쿠션 올라갈 때, 뭐, 얘가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키스가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여기는 키스가 이렇게 좀 많이 걸려있는 공이야. 저거 키스를 빼려면 좀 두껍게 치든가, 내 공이 한 박자 쉬었다가 오든가, 그렇게 약간,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저렇게 그냥 한 번에 착 가려고 그러면 항상 키스가 걸려 있는 그런 공들이에요. 자, 우리 손키스 순상님. 자꾸 치는데 외방수죠, 그죠? 20보다는 긴, 25 라인보다는 조금 짧은, 디테일 부드러우니까 내 각도를 이렇게 가면은 20 맞으면 짧을 수도 있고. 됐습니다. 지금 좀 여기 출발 자체가 길어지는 각도이기 때문에 같은 20이 맞더라도 여기 짧은 각에서 출발하는 거하고는 같은 20이더라도 한 5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코너로 들어올 수 있는 코너로 들어올 수 있는 각이다, 긴 각에서. 그러면 짧은 각에서는 한 요 정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요.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체디먹스님 감사합니다. 두께가 다야님 별풍선 111개 땡큐 쌉쌉. 예, 맙소사님 왜 뭐 무슨 말씀이시? 예, 두께가 다님, 오, 111개 감사합니다. 아, 예, 카톡 두께 씨가 보는 거예요. 두께 씨가 111개 감사합니다. 111. 뭘 많이 먹어요 제가? 나이? 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라 치는데 키스 잘 빼고. 뭐야? 뭐야, 이 절봉이 샷은? 아, 3쿠션이었다고? 어떤 게 3쿠션이었다는 거야? 유튜브 후원이 아직 안 돼요. 아, 비상군이 똥납 담당장 됐어요? 그래요? 나 왜 몰랐지? 헌법 1조님 별풍선 50개 땡큐 쌉쌉이요. 아, 헌법 1조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940번째 팬클럽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공 많이 배우시고요. 얍, 아, 잘 치셨다. 그렇구나. 자, 또 한번 오마우시 치시면 되겠네. 우라쳐도 되고. 우라쳐야죠, 이거. 키스를,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는 거고요. 내공을 쳐서, 이렇게 한번 밀리는 느낌이 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최대한 길게 치면 되겠네. 키스를 저 안으로 빼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잘 치셨다. 예, 유튜브 쪼갱 검색하면은 쪼갱이 단골기라고 나오죠. 그 예전에 우리 쪼갱이가 예전에 그 다른 선수분하고 찍었던 2년 전인가 그 3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죠. 자, 더블 다이렉트를 볼 수도 있고 3단을 칠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아, 나이스. 자, 여기서 다이렉트로 볼 수도 있고, 회전을 많이 주는 거 보니까 코너 깊숙이 다이렉트로 보는 거죠. 쳐서 여기 한 이 정도 떨어져야 돼요, 최소. 아, 느낌 좋고요. 2점. 자, 빵츄레이션 원 쿠션 공 맞고 투 쿠션 쓰리 쿠션 요렇게 공의 두께가 약간 맞 들어가야 되겠. 아, 큐세트요. 야, 저거 큐세트 다섯 자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50자루 받아왔는데 다 나갔어요. 다섯 자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제가 저거 한지 한 두 달 전에 갖고 왔나 했는데 벌써 다 나갔네. 자, 얇은 두께 이런 공 치실 것 같아요. 이런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치시는 거를 잘 치시더라고. 아, 안전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네. 자, 빵꾸를 칠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우라를 칠 수도 있고 빵꾸겠죠. 자, 키스를 키스 키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좋습니다. 2중1. 예, 입문용으로 완전 사용할 만하죠. 제일 좋죠, 입문용으로. 뭐 큐가 최고 좋다기보다도 저 좋은 큐들은 많이 있죠. 일단 입문용으로 큐가 방하고 익스텐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완전 풀세트니까 좋은 거예요. 큐 외에 저 장비만 22만원으로 친 거 그래요. 개인적으로 샀을 때. Q는 12쪽 상대를 드리는데 12쪽 상대만 30만원이에요. 12쪽 상대만. 12쪽 상대를 어디서 뭐 아무리 싸게 사도 뭐 25만원, 30만원 하겠죠. 최고 싸도. 어떤 메이커든 간에. 아, 2중1은 1점 치고 2점 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락구였다는 거예요. 3중1이면은 2중에 3점을 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락구. 4중2다. 그러면은 4개 중에 2개가 가락구였다는 얘기예요. 고딩은 안 됩니다, 고딩은. 데딩부터 돼요, 데딩. 야, 광풍이 형이 스트로크 돌아왔네. 처음에 광풍이 형을 봤을 때 스트로크 좋았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갑자기 너무 스트로크 날아다녔는데 오늘 보니까 또 괜찮아졌네. 저번 때부터 약간 그런 돌아올 기미가 보이더니. 자, 오마우스 일단 돌려놓고 본다.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된다. 내가 그렇게 재수 없겠냐고. 내가 그렇게 재수 없겠냐고. 나이스. 이거 갖고 치면 되겠죠. 빵 치는데 부드럽게 빵입니다. 약간 저런 거는 하나 둘 이 절도 있게 예비 퀴즈를 하세요, 저런 거는. 근데 임팩트 순간 여기서 팍 더 힘을 주면 안 되고 부드럽게 하나 둘 셋. 지금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거를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치지 말고 하나 둘 셋 딱 여기서 그냥 절도 있게 멈추세요. 그냥
숲 이것도 보면 큐가 뭐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느낌을 얇게 긁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두께를 생각보다 써도 돼요. 근데 저기서 팔로우 깊이가 오히려 더 들어가면은 공에 끌림 현상이 더 나서 뭐야 이거 더 나서 내 공이 짝대기가 맞을 확률이 커지죠. 약간 딩 야스퍼스 큐질 있잖아요. 절도 있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 끝나는 거죠. 하점자 당구 배울 땐 살랑살랑 치는 것보다 자신 있는 스트로크 다 써주는 게 그렇죠. 자신 있게 다 쳐주세요. 살랑살랑 치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비 퀴즈 리듬을 찾아야 돼요. 야 플러스 2다. 이거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코너 깊숙이. 와 느낌 좋고요. 여기서 빨갱이 맞고 얍! 안 된다. 자 손키스 순상님 여기 들어오는 자리 몇 자리? 35 정도는 맞아줘야 됩니다. 지금 35 맞는데 자 내 공을 쳐서 이 공의 얇은 두께를 겨냥하는 게 좋아요. 저런 거는 3분의 1 정도 두께를 쳐서 내 공을 이렇게 사실 저는 이런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을 이렇게 가는 사이에 내 공의 당점을 밑으로 좀 내린 상태에서 회전력을 많이 살려서 내 공을 최대한 길게 퍼뜨려 놓는 게 좋아요. 이름 말하면 강태예요. 강태. 아 나이스. 이중일. 자 여기 가락골도 보고 있는 거죠. 들어가는 각도 39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네. 39 떨어지는데 자 잭킷아웃을 워낙에 잘 하시니까 여기 뭐야 왜 이렇게 길게 치셨지? 자 이중일 조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조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송비코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여긴 똥창보다 짧은 각도 짧은 각 출발이니까 여기 20 떨어지면 되겠네. 어 뭐야 너무 짧다 이건 너무 짧아. 저런 이렇게 짧은 각에서 출발을 시킬 때는 회전력을 맥시멈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맥시멈. 맥시멈이라는 건 뭐냐 좀 짧게 잡아놓고 내 공이 길어질 수 있는 느낌으로 치시는 게 좋아요. 혈원 모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두께씨는 고정이에요. 고정 멤버. 월화 수목 금 원래 다 쳤었는데 월요일에 이제 쪼갱이 치는 거죠. 화수목 금 친다고 보면 돼요. 이대엽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사진 바꿔야 되는데 오늘 쪼갱 내일 사진 좀 바꿔줘. 쪼갱 사진 올리자. 두께씨 사진 이제 하루 봤으면 됐지 뭐. 질린다. 예 나연우님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극현님. 자 저거는 지금 되돌아오기로 치면 되죠. 접시로 코너 깊숙이 넣는 게 좋아요. 지금 각도에서는 아이고 투코 나띵 안 맞았습니다. 격투 안 맞았습니다. 자 심판을 잘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격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격파를 잘 해야 되고 이런 격파를 잘 해야 됩니다. 자 리버스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여기서 이렇게 하나 뭐요 예 안녕하세요. 아무거나 넣어 쪼갱 옆사로 넣든 이쁜 사진으로 넣든
중단 무회전이라면 시각적으로는 하단은 아니죠. 그냥 중단 무회전은 여기죠. 그냥 가운데죠, 가운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약간 조금 밑에? 한 이 정도? 이 조금의 차이 때문에 공이 더 밀리고 안 밀리고 차이가 되게 커져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날씬한 사람은요, 그렇게. 아, 좋다. 자연적인 무게에서 나오는 샷이 체격 약간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자, 뭘, 이거 그냥 빵 쳐보시지 않으로? 괜찮은데? 자, 빨간 공을 일단 맞춰야 된다. 지금 회전 많이 지셔야 됩니다. 지금 각도에서 회전 짧아요. 느낌이 짧습니다. 회전 많이 살려야 돼요. 얍! 와, 지렸다. 진짜 많이 잘 살렸다. 저 큐는 고리나 큐 쓰고 있어요. 자, 우라, 이거 쳐야지. 그렇죠. 저 회전력을, 이런 거는 회전력을 거의 안 준 상태에서 중보다 조금 내려가는 이런 당점. 자, 이 당점을 못 줘서 그래. 지금 이것보단 요정 완전 느낌팁 정도만 들어가고 큐스피드가 저런 큐스피드로 치기에는 되게 지금 불리한 큐스피드입니다. 내공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막 깊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힘배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드를 붙여서 좀 짧게 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빵츄레이션 이쪽만 안 나면 된다. 아이고. 올드님 출전하셨어요. 올드님이 닉네임을 비상군님으로 바꾸셨어요. 비상군님. 저번에 퇴학을 당하셔가지고 비상구로 탈출해야 된다고 해서 닉네임을 비상구로 바꿨어요. 자, 당구는 모험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큐스피드가 약하다. 오늘의 1등은 이은비님. 이은비님 25점이구나. 이은비님 25점이야. 제가 지금 27점을 적어놨네. 근데 저희 당구 방송에서 27점을 놓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27점을 적어놨나? 마스에이지 딱 다이 찢어지면은 배상 받죠. 배상 받아. 디프 뎁사장님 별풍선 14개 땡큐 쌉사비우스. 아유, 뎁사장님 별풍선 14개 주시면서 941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디포 뎁사장님 별풍선 14개 또 14개 감사합니다. 14개 플러스 14개 감사합니다. 디포 뎁사장님 별풍선 14개 또 감사합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가나요? 자, 짱꼴로도 만다. 1 쿠션 2 쿠션 여기서 40 정도 맞으면 되겠죠. 이렇게 40 정도의 어떤 힘배합을 지금은 스피드를 많이 붙여서 40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스피드를 좀 줄인 상태로 40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은 맞았는데 짧았잖아요. 제가 왜 스피드를 더 붙일 수가 있냐 뺄 수가 있냐 말씀드리는 게 지금처럼 속도가 빨리 왔을 때는 당연히 반발력이 더 세서 짧아지겠죠. 근데 속도가 조금 느린 상태로 오면 반발력이 아무래도 더 약해지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발력을 더 살려서 지금처럼 속도를 더 붙일 거다 그러면 40보다는 조금만 더 긴각으로 치면 되는 건데 그거 컨트롤하는 게 숙제죠. 자, 3단 바리우스 굉장히 안 내려갔다. 잘 썰어야 된다.
하나, 둘, 야, 질이었다. 야, 잘 쳤어요. 당구 점수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치면 안 늘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모든 게 다 그러겠죠.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장기를 거의 장기를 많이 두고 놀았거든요. 장기를 오목하고 장기를 많이 두면서 놀았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오목은 경우의 수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 둘만 했어요. 잘 둬요. 커서도 뭐 어디 가서도 그냥 이기고 지고 할 정도는 돼. 장기는 워낙에 수준들이 같이 뒀던 사람들이 약했기 때문에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아무리 머리 붙잡고 이렇게 해도 안 늘겠죠. 제요 당구 어렸을 때 치기는 했죠. 어렸을 때 지금처럼 당구 환경이 좋았어 봐 진짜 열심히 쳤지.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말은 쉽지 이게 어렵습니다. 내공이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를 방지를 잘 시켜야지. 시깎이 세게 칠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그거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치신다. 야 말은 말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지렸다. 아 문성현님 제가 뭐 AB형으로 보이세요? 제가 왜 AB형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O형입니다 O형 여러분. 네, 어서 오세요. 자, 빵츄레이션, 빵청청 쳐서 올라갈 때 얘가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키스만 안 나면 돼요. 얍, 어 빠졌어요. 빠졌어. 그럼 들어갔지 뭐. 아, 저 G80 타냐고요? 예, G80 타고 싶어요. 차도 없어요 지금. 저는 원래 그 K7 신형 K7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샀는데 지금 뭐 맡겨놨어요. 고장 나서. 이렇게 AB형이 안 좋지는 않죠. 근데 뭐 흔히들 얘기하는 약간 좀 특이하고 근데 특이한 사람들이 확실히 있어. AB형이 내 친구들 중에도 확실히 있어. 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혈액형을 잘 안 믿으니까. 자, 뭐 길게 치는 거지.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내려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뭐야? 얍! 어 맞았어. 자, 이거 안쪽으로 이거 치면 되겠죠? 아는 척 하면 안 되지. 자, 좋고요. 포지션도 죽을 것 같네요. 2중1. 2점이라고 해야 되지, 두께씩은. 다 잡아주니까. 노잉글리시 똥창 친 거죠, 지금. 자, 키스, 노란 공이 왔다 갔다가 1적구랑 2적구 키스면 잘 빼면. 야 이거 친 거야? 이러면 길지. 야 우라레지 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나보다 점수 높으면 뭔가 하나라도 나은 점이 있죠. 그리고 점수가 꼭 높지 않아도 자기보다 저점자라고 하더라도 배울 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 아 저분은 저런 거 참 잘 치는구나. 저분은 저거 볼 때마다 저거를 안정감 있게 잘 치네. 그럼 배울 게 많죠. 가면은 저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자, 다이렉트로 칠까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투 코 맞겠네. 예, 금요일에 방송합니다. 그렇죠. 두께씨를 보면은 오리발 잘 사용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조형이 저렇게 오리발 잘 사용할 줄 몰랐어요. 잘 치네 이 정도였는데 보면 볼수록 안정감이 되게 있어요. 스트로크 자체가. 아, 그럼 저건 무조건 배워야 된다. 쓰는 방법을 무조건 배워야 된다. 임팩트 팔로우하는 방법을 무조건 배워야 된다. 배울 게 있어요 무조건. 자, 이중일. 아, 대차장님 그래요? 헌법 1조님 별풍선 20개 헌법 땡 제1조 별풍선 20개를 보낸다. 감사합니다. 헌법 1조님. 헌법 제2조 대사장님 별풍선 8개를 보낸다. 감사합니다. 자, 플러스 2. 거기를 보는데 큐선을 여기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뭐 어디를 치시는 거야 지금 선배님? 아, 요렇게 빠킹. 괜찮았어요 이번에. 넘어오 시작해. 이거 가능한데 한 다리 들고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이렇게 40 정도 아까 전에 맞았는데 반발력이 좋으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여기 있던 공이 안 맞고 내 공이 40 맞았는데 코너로 가가지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죠? 이 공을 그렇게 치면 되잖아 지금. 예, 진다마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한 개. 입문자들은 점수가 다 틀리죠. 몇 점에 중대를 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중대 없이 그냥 대대에서 레슨을 받으시면서 느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기본기 자체가 중대를 쳤던 분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아, 부드러웠다. 질이었습니다. 손기준 선생님. 야, 멋있다. PPP. 아니, 알렉스 김님. 은찬 엄마님이랑 오늘 리벤지 뭐 오시면 갈 수도 있는데 은찬 엄마님을 불러요 제가? 알렉스님? 와야지 치는 거지.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당구장 몇 달 동안 이 당구장에 지금 두 번 왔는데 자, 이쪽으로 오라치면 되겠죠. 이쪽 오라를 치는데 여기서 큐가 많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쳐서 여기까지만 딱 갖다 놓는다는 느낌으로만 치시면 돼요. 회전을 다 주고 여기까지만 갖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치면은 알아서 맞고 안 맞으면은 혹시나 뒤로 맞고. 잭기라우스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저렇게 잭기라우스를 해서 여기로 보내든 고운 퀴즐러 해서 여기로 보내든 조금 세게 쳐서 열로 보내든 변화가 많이 아무튼 세게 치면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데 저렇게 원쿠션에 보내는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다 말을 치실 줄 알아야 저렇게 각 일적구와 내 수구와 기울기에 따라서 원쿠션에 보내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자, 한 시간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좀 빨리 갔네 오늘은 유난히.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야, 그리고 이제 유튜브 지금 한 900분 계시는데 어저께 저희 두께씨가 그 중간에 방송 끈 거는 저희 그 땡큐 당구의 대표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또 두께씨가 뭐 중간에 그런 말을 뱉었기 때문에
그런 거 지키려고 끈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두께 씨하고도 끝나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랬냐? 그러면 안 된다. 아, 근데 나는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껐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 제끼다우스 쓸땐 써야지. 그래, 방송은 그래도 끄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두께 씨가 그 선사고 치고 제가 후조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런 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제가 역전했어요. 거의 제가 이겼어요 어저께. 그럼 왜 껐냐고. 내 이게 역전 해준다니까. 나 진짜 나를 이렇게 못 믿은 거야 두께 씨가. 추천은 화면 누르시면은 UP라고 있어요. UP. 돌발이에요. 제가 돌발 캐릭터예요. 진짜로. 돌발 사고 뭉치. 많이 얌전해졌지. 자, 1등. 와, 이은비님. 149R. 이은비님입니다. 2등. 독불장군님입니다. 2등. 132R. 3등이 공동 3등이네. 백알씩. 송기수 선생님이랑 더 올릴까. 강윤성님 백알씩. 공동 감사합니다. 3등이 있습니다. 아니다. 공동 3등이 3명이야. 공동 3등이 3명이요. 광풍 형님까지. 대가리 3명 있어요, 지금. 3, 4, 5등이 공등이에요. 그리고 6등이 두께비. 75R. 6, 7등이 모험당구형. 74R. 비상구님이 68R. 아, 비상구님 오늘 잘 치셔야 되는데.